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과연 북한에서도 그 무서운 약이 성행할까? 알고 보니 북한에선 거의 공장 수준으로 약을 찍어내더라고. 먼저 1970년대에 김정일이 돈벌궁리를 하다가 막대한 돈을 마련하기에 이 무서운 약만한 게 없겠다 싶은 거야. 특히 북한은 다량으로 약을 생산하고 판매하기 시작했거든. 북한 전 지역은 양귀비를 재배하는 농작이 싹 깔려있는데 사람들이 몰래 꼭꼭 숨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있어. 그리고 이걸 러시아, 중국 등 해외로 수출하는데 2003년에는 북한의 선박이 헤로인 125kg을 싣고 호주로 넘어가다가 적발당했지. 이런 약 공장 국가에서는 인간인들도 약을 접하기 쉽다 보니 북한 주민들은 약을 안 해본 사람이 없을 정도거든. 정확한 수치를 알 수는 없지만 거의 90%는 최소 한 번씩 이걸 경험해봤대. 일단 북한은 제대로 된 의료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서 약 하나 똑바로 구할 수 없는데 무서운 약을 먹으면 부작용이고 뭐고 일단 증상 완화에 엄청나게 효과적이니까 인간 치료제로 약이 쓰이고 있었던 거야. 심지어는 각성 효과를 보는 약도 있다 보니 힘들게 일하는 사람도 개꿀이다 싶었던 거지. 사실 이렇게 무서운 약물이 성행하니까 북한 정부 측에서도 약을 통제하고 잡아다가 참교육을 시키려고 하는데 약들 대부분이 밀거래되다 보니 잡기도 힘들뿐더러 이걸 적발하면 약을 어떻게든 처분해서 없애야 하는데 북한 관료들도 이걸 몰래 빼돌렸다가 자기 상급자한테 뇌물로 바치고 앉아 있는 실정이다 보니 약들이 계속 돌고 돌아버린다더라고. 진짜 말세.